사람은 자기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며 살아야 합니다.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, 아직 어려서, 몸이 불편해서, 바빠서 등등 많은 이유로 그런 감정을 잘 돌보지 못해요. 저는 그런 마음을 그림으로 살피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, 인체 그리는 게 참 어렵죠? 인체를 잘 그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동작과 감정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. 그림을 좀 배워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좀 제대로 된 교육을 접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. 근데 제가 평생 바쳐 해온 게 교육이니 열심히 영상 준비해서 누구나 배울 수 있도록 무료로 배포해주면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? 그래서 연구 좀 하고 노력 좀 해서 이제 그게 시작하는 겁니다. 누구나 그림을 배우고 싶다면 배워봤으면 좋겠다.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한테 그래서 온라인 강좌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.